예전에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트래비스 셀링카라는 10살 된 미국의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애는 뇌종양으로 오랫동안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는데 자신의 이 외모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 애들은 그 학교의 남학생들이 그 전날에 긴급 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트래비스는 우리의 친구다. 그는 암과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우리가 힘이 되어주자. 친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도 머리를 깎고 등교하자. 멋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 보좌를 비워두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 귀한 이름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슬픔 우리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죠.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에서만이 아니라 마지막 28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이제 사명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마지막,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 비결도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게 된 것도 임마누엘 때문이고요. 나밖에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도 임마누엘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성탄의 슬픔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몇 해 전에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성탄을 노래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성탄의 슬픔, 예수님의 슬픔,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슬퍼하십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은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성탄의 슬픔이죠. 이 슬픔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마다 기쁨만을 노래하는 성탄절에 왜 우리는 성탄의 슬픔을 마음에 새겨야 할까요? 성탄의 슬픔이 없이는 성탄의 기쁨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막아서는 우리의 죄악,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숨어있는 이 죄를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기쁨 없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공허하고 성탄의 노래는
바람에 날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으로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 마음을 다해 당신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대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했어요, 제롬이. 그러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돈을 다 드릴 테니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나에겐 돈이 아무 쓸모가 없다. 제롬은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매우 엄숙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만일 그대가 내 가슴을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선물을 가져오고 싶다면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타오. 나는 그대를 위해 다시 십자가 위에서 죽겠다. 이것처럼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 다른 선물은 없다. 그대의 모든 죄와 욕망을 타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욕망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임마누엘의 주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뒤에 숨어있는 그 교만의 죄를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미움의 죄를 내어드립시다. 음란의 죄를 내어드립시다. 게으름과 거짓의 죄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다.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죄와 욕망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성탄절은 진정으로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함께 회개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슬픔, 우리가 성탄의 슬픔을 겸손한 마음으로 통과하여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번 성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